이제 말년에 재물운이 좋은 성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초년, 중년, 말년이 있어요. 실제 성금을 보다 보면, 성금만 보는 게 아니고 수상을 보다 보면 초년운보다는 말년이 좋은데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9명은 말년이 좋으면 뭐예요? 초년에 좋아야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드려요. 초년에 만약에 운이 좋게 되면 아무리 그 운이 좋다라고 해도 중년 이상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중년을 넘어가기 전에 좋았던 시기가 초년에서 중년 그 사이에 걸쳐서 좋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운이 꺾어지죠. 운이 꺾어지기 시작하면은 말년 참 비참해집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연예인들 중에요. 20대에서 30대에 이제 대박이 났어요. 여자 탤런트분. 너무너무 인기가 높다 보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어마무시했었어요. 근데 그 인기가 사그러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밥을 굶어요. 밥을 굶어요. 너무 초창기 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무서운 게 없더래요. 무서운 게 없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내가 왕이에요. 내 말 거스르면 어떻게 해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한다? 감독이고 뭐고 뭐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잘 나가긴 했었어요. 그때 딱 그 시기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중년서부터는 완전히 밥을 못 먹어요. 요즘 시대에 밥 굶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 이야기 들으면 밥을 못 먹었대요. 밥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한테 아유 초년운이 좋아야지 말년은 좋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그 얘기를 해줘요. 말년에 운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요. 말년 운이 좋으면 얼굴이 후덕하게 생깁니다. 이 입술과 이 아래턱이 후덕해요. 손금에는 그럼 어떨까요? 이 수상에서는 말년에 재물운이 좋은 손금은 온명선이 깨끗하게 중지로 올라가고요. 이 금성구가 금성구에서 중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선이 이렇게 뻗고 있고요. 그리고 금성구의 격자무늬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선이 있게 되면 말년에 재물운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 금성구에서, 자, 금성구죠? 이, 여기가 금성구입니다. 그러면 이 금성구 안에서 중지를 향해서 꺾어져서 올라가요. 자, 꺾어져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이나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는 성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이 금성구가 탄탄하면서, 예? 탄탄하면서 이 선이 선명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 자신의 재능으로, 예, 재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성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했다 저 일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왔던 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케팅 분야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성금이 금성구 안에서 중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성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 운명선이 중지를 향해서 잘 뻗어 있고요. 월구에서 비스듬하게 요 운명선과 합류를 하고 있는 선입니다. 저에게도 이 선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이 있게 되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직업을 갖든지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성금이 바로 이런 성금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금은 부동산 운이 있어 크게 돈을 벌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좋게 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금을 하고 있는 분들은 끈기를 갖고 노력을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끈기를 갖고 끊임없이 전진을 하다 보면 성공을 하게 되고요. 예. 자, 또한 이 성금이 있게 되면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배우자겠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진짜 돈이 없어요. 융통도 할 수도 없고. 자, 그런 시기에 도와주려고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인연을 만나게 돼요. 아, 이 손금 있으면 잘 봐야 돼요. 도움을 받습니다. 아주 좋은 손금. 자, 또 하나는 두뇌선이 목성구 위쪽에서 출발을 하면, 목성구가 어디예요? 여기죠? 자, 이런 손금은 매우 귀한 손금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손금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런 손금을 만약에 누군가 이런 손금의 소유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손금 가지신 분들은요, 내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되고 내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명예와 재물을 같이 내가 손에 쥐게 되는 그런 손금이 이 목성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손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금을 가지신 분은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인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성금 제가 봤거든요. 예. 특별해요. 예. 남자도 아니고 이 여자분들 중에도 이런 성금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사업가 기질 특출하시고. 자, 또 하나. 목성구로 뻗는 희망선이 있고, 여기죠. 두뇌선 위에서 올라가는 태양선이 있으면 남들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어떤 위기에서도 본인을 도와주는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자, 야망선, 희망선, 태양선이 두뇌선 위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재물 운세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이렇게 두뇌선 위에서 태양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여섯 번째, 이 감정선이 세 가닥이 이렇게 갈라진 삼지창 모양을 하는 손금이에요. 삼지창 그러면 운명선, 태양선, 사업선이 삼지창 모양을 해서 삼지창이라고 하는데, 요 경우에도 삼지창 모양을 했습니다. 요것도 아주 좋은 손금이에요. 예. 요런 모양으로 감정선 끝이 삼지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센스가 있고요,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 자신이 머리도 좋고요, 감정 표현도 뛰어나고요. 일단 세 가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진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부딪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에 태양선이 하나가 딱 나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있죠? 예,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태양선이 딱 한 가닥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나이를 먹는다라고 해도 재물운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운명선에 가지선이 나오는데요. 이 가지선이 수성구 방향으로 뻗는 분들, 이분들은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재물운이 아주 좋은데 이 재물운 좋은 것이 말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 가지선 뻗은 게 위쪽에서부터 가지선이 뻗쳐서 방향만 이렇게 긴 게 아니고 짧게 나와 있다라고 해도 이 수성구 방향으로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재테크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타고난 생계, 본인의 생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재물운 좋은 겁니다. 예.